괜찮다고 봅니다. 답변. 일단은 이제 핵 갖고 있는 나라는 없으니까.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으니까. 쿵! 크으, 완벽해졌다. 보자, 애들 한 번 더 보충해. 애들 한 번 더 보충하고. 저쪽에 저 뭐냐, 자들 털어. 자, 앙골라. 앙골라, 앙골라, 앙골라. 아직까지 잔당들이 좀 있네. 자, 어택! 어택, 어택, 어택! 아마 우리 대한민국하고 다 적대 관계 아닌가? 외교 관계. 와, 뻘겋아. 전 세계가 대한민국하고 뻘건데, 문제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대부분이라서, 무섭지가 않아. 우리나라하고 적대 관계면 뭐해? 우리나라가 대다수인데. 리본을 시작하려고 우주로 피난 중! 우주 피난 중. 자, 대충 됐네요. 대충, 한 2시간 만에 통일했나? 자,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를 준비합시다. 하하, 여, 또 나서는구만. 앙골라 점령 시작. 고! 앙골라 점령 끝! 앙골라 빨리 폭파시켜! 사단! 고! 야, 앙골라 최후 저항군이 저기 있네. 공격! 자, 앙골라 놈들 볼까? 와, 전투기 많네! 아이슬란드 소군소군! 여자도 내려가자! 하하! 야, 여기 병사가 좀 많네. 2만명? 뭐? 끝! 통일! 제일 웃긴거는 진짜 북한 적할 통일이었다. 북한 통일하는데 몇 초도 안 걸렸어요. 북한이 하도 작아갖고 통일하는데 몇 초도 안 걸리더라고. 편히 쉬십시오, 나의 신민들이여. 그렇죠. 이제 아래쪽에 이제 큼지막한 나라들이 좀 남았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통합될 때 동안 잠깐만 쉬겠습니다. 통합돼야 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주황색 부분이 흰색이 될 때까지. 이제 한국 인구가 51억. 현재 한국 인구가 54억. 또 3억 늘었네요. 한국 인구가 현재 64억이다. 54억에다가 전세계의 84%의 광랭이 깔렸고, 영토는 그냥 경이로울 뿐. 추천 오류!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촌 통일을 꿈꾸고 있는 BM이라고 합니다. 어서오세요. 추천과 절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좋아, 좋아. 계속 간다. 전세계 통합군을 집결시켜라. 뭐야 이거? 일로. 전세계 군대가 간다. 아니! 아니야, 그래도 게임 돼. 오류가 떠도 게임이 된다는 이 재밌고 알찬 사실. 전세계의 군인 직결!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의 총전력이다. 가자. 이게 거의 핵탄투급이라지. 네트워크잼 모든 도메인은 KR! 세계통합이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핵탄투급 진짜 느리네요. 왜냐면 전세계 군대가 움직이고 있어 지금 여기서. 보병만 1300만이야. 1300만! 보병이 1300만이 뭐니 행진하고 있어 지금. 못 이겨 이거. 보병만 1300만이야. 한국이 세계면 세계가 곧 한국이다! 전면 끝. 합병하고. 솔직히 야 하나만 던지잖아요? 저 나라를 무슨 이 나라 다 하고도 뭐 이겨도 못 이겨요. 세계라면 보병 한 5천명은 있어야죠? 콜. 생산을 시작하라. 여러분, 저분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은 군대에 가야 돼요. 2억명을 양성하라.
병사 2억 양성 중. 전 세계 2억 명의 병사들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가야지. 나 군필인데 또 군대 보낸 너 누구냐? 군대 가셔야 됩니다. 2억 명이 54억 중에 2억 명이 해당되었습니다. 재입대 발령이다. 총살. 저희가 군사 독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보병 지원 차량. 이거는 한 100만대. 100만대. 아, 1000만대. 아니다. 1000만대. 그래, 1000만대만 깔아. 100만대. 대공포. 100만개. 다연장 로켓 발사기. 몇천개. 100만개. 탱크. BMT. 100만개. 그 다음에 야포. 100만개. 공군. 공격기. 수송헬기. 공격헬기. 폭격기도 하나 새로 개발할까요 이번에? 자, 폭격기 어딨어? 폭격기 준비. 오, 이거 멋있군. 좋아, 너로 정했다. 아니 이거? 폭격기를 이번에 하나 새로 개발하겠습니다. 좋았어. 어허, 이게 마음에 드는구만. 뭔가 폭탄을 많이 실을 수 있을 것 같아. 모든 연구비를 쏟아부어라. 이 최고의 걸작에 BM자를 써주마. BM 폭이니까 BMB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자, BMB 100만개를 생산하라. 자, 준비 끝났다. 준비를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전세계 군대가 몰려옵니다. 야, 이게 전부 다 지금 숫자야. 이거 전부 다 이거 한 곳에 모아놓지도 못해. 자, 합병. 와, 거대한 힘인데 이건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대한 힘인데. 공군만 260만. 와, 그 군대로 은하계 점멸! 은하계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충분히 은하계하고도 싸울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제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군! 이동하라!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부대 한 개가 한 나라는 무슨 옛날 미국 하나급이야. 일렬로 세우면 진짜 지구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2억명이야 2억명. 탱크도 어마어마해. 육군이 지금 100, 1000, 1000, 10만, 100만, 1000만, 1400만이고 공군이 2600만이고 병사가 2억이에요 해군 없어. 해군은 관심이 없어. 참고로 이거 4배속인데. 야, 말도 안된다. 진짜 거대한 병사다. 해군이요? 해군은 관심이 없어서 생산 안 해놨어. 생산할까요? 하면 되지. 3지별로 하나씩. 3지별로 해군을 하나씩 만들자고. 해군은 솔직히 이게 자동 배치가 안되고 수동 배치를 해야 돼서 귀찮아서 만들었거든요? 항공보안만 만대다, 만대. 도대체 뭐가 두려운 건가? 항모함 만대야. 야, 바다를 덮을 수 있다. 아마 동해 바다를 덮을 수 있어. 이게 전부 다 지금 개수예요, 개수. 야, 농담이 아니라 동해 바다를 덮을 수 있겠는데? 항모함 만대인데, 만대. 그렇죠. 1만 전단, 이번에 이지스 2만대에요. 아, 그래요? 우리 항모가 만대라니까, 항공모함이. 자네, 항공모함이 만대란 소리 못 들었나?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가? 항모가 만대면은 거기서 비행기 10대만 떨어뜨려도 비행기가 100만대씩 날라와요. 아, 100개만 날라와도 100만대씩 날라와. 자, 일단은 아프리카 남부를 점령한 후 전세계 핵 뿌립시다. 전세계 핵을 뿌려야 마음에 든다. 고! 잠시만.
잠시만, 저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뭔가 좀 불안한데. What the fuck! 또 튕겼어. 야, 신께서 노하셨다. 신께서 노하셨다. 잠시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어느 정도로 뺏어되는 거야? 저장된 거 없나? 야, 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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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야. 잠시만요. 10월, 오늘 며칠이지? 10월, 빨리 얘기해. 10월 며칠이야, 지금? 20, 02. 아, 잠만, 이것도 옛날이잖아. 잠시만. 지금 몇 시야, 지금? 빨리! 지금 몇 시야? 12시! 10월 2일 걸 찾아야 돼. 10월 2일, 여깄다! 아! 오! 오, 감사합니다. 오, 오, 감사합니다. 이거 2억 병사 양성 전이지. 됐네. 너무 욕심부리지 마. 너무 욕심부리지 마. 큰일 날 뻔했다. 와, 여러분 추천과 절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신께 감사합니다. 신인. 뭐냐, 실존은 모르겠지만 어떤 신이든 감사합니다. 자, 갑시다. 흩어져라! 훨씬 빠르네. 자, 이거 부대 한 개다. 한 4단을 씹어먹을 수 있어. 분열! 네트워크 바이러스를 씹는다. 시작하라. 시작. 바이러스 침투 개시. 자, 이제 바이러스를 심읍시다. 야들은 절대 사단 병력을 못 털어먹기 때문에 이 전쟁은 아주 쉽게 제압될 것입니다. 레소스도 이 안에 있네. 가볍게 가자.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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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점령. 자, 최후의 날이 멀지 않았다. 통일되는 순간 지구는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 세계 핵 쏠 거예요. 전 세계가 하얗게 물들일 순간 전 세계로 핵이 날아갑니다. 농담 아니야. 난립니다. 그게 엔딩이다. 자, 이제 두 국가가 남았습니다. 점령하고, 점령하고. 점령, 점령. 준비해. 자, 일단은 모든 직할령이 대한민국으로 통합되었고요. 준비합시다. 와, 통일했다. 아이슬란드? 하, 아이슬란드가 쳐들어가야겠어요. 갑시다. 점령 시작! 아이슬란드 보병이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병 다섯 명에서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지금 공격기만 지금 뭐냐? 천대야, 천대. 전투기만 천대란 얘기입니다. 자, 아이슬란드 점령 끝! 이제 쪼잘한 나라는 먹지 않겠습니다. 큼지막한 나라는 대충 눈에 띄는 큼지막한 나라는 다 먹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못 지나가겠다. 도메니카 공화국 공격. 자, 최후의 핵놀이가 준비되고 있다. 최후의 핵놀이가. 하이티 공격. 오케이. 자, 점령하고. 와, 많다. 뭔 점령할 구역 이래 많아. 그럼 야들이 여기로 먹겠지? 통합해서 쳐들어오면은 씹어먹고 쿵! 신에게는 아직 태평양이 남아있습니다. 태평양까지 먹어야 돼요? 에이, 괜찮아, 귀찮아.
이 정도 먹어도 전 세계 웬만한 국가 다 먹었기 때문에 충분히 핵놀이가 멋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5분 후에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뭐야? 뺏었네. 야, 국기 국가전 통일. 치. 한 시간 만에 했나? 두 시간 만에 했나? 두 시간 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핵은 충분한가요? 아, 방송 켰지요. 아, 잘 오셨습니다. 마심 잘 오셨어요. 이제 하이라이트를 하고 이제 방송을 할 생각이에요. 하이라이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하이라이트가 곧 시작될 거예요. 야, 정권 지지율 79.6%, 정치 안전용 47%, 정치 부패 0%, 타국의 정치적 압력 0%, 군사력 1위, 그리고 자본력 1위. 3종 세트 다 모았다. 모든 분야에서 1위를 거두고 있다. 해군 빼고. 해군은 고속정 뭐냐, 만 대만 만들어. 끝. 완벽하다. 이게 바로 돈 많은 무한 자본력을 줬을 때 대한민국의 위험이다. 지출이 훨씬 많죠. 국방비 때문에 그래요. 이 지출에 있잖아요. 98%는 국방비야. 농담이 아니라 진짜 국방비야. 또 온다. 레이더로 오네요. 그럼 뭐해? 털리는데. 터트려라! 고속정 만대의 위협을 보여주지. 탱! 뭐가 쐈나? 탱! 이게 바로 작은 고추가 맵답니다. 아시겠습니까? 고속정 만대면은 인천 상륙작전을 재현할 수도 있어. 이제 합병을 합병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야, 2023년 2월 1일 BM0은 종전을 선언한다. 종전 끝났잖아. 종전해. 도미니카 공화국 전멸했잖아. 나라 망했는데 뭐. 전세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전세계를 통일하고 종전을 선언한다. 종전 선언. 자, 일단은 그러면은 저장해놓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준비하겠습니다. BMXXX 준비. BM 시뮬레이션 준비. 아직 아마 이거 쏘면 바로 컴퓨터 터질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쏘면 이거 쏘면은 컴퓨터 터져. 일단은 모든 군대를 몰살시켜라. 야, 핵미사일이 1600개가 필요해. 우리 모든 군대를 없애려면. 자, 일단은 모든 도시는 핵미사일 3700개가 필요하네요. 갑시다. 뻥! 과연 슈퍼파워로 튕길 것인가? 잠시만, 지금 약간 또 노래가 멈출 뿐이야. 아직까지 발사됐어. 발사됐다. 됐어. 발사됐어. 끝났다. 엔딩이다. 잠시만요. 1600볼만 먼저 쏘고. 이게 잠깐 멈췄다가 쏴지네. 발사됐다. 3700발. 스카이넷 가동. 전 세계 인류를 멸망시킵니다. 좀만 기다려봐요. 발사됐습니다, 여러분. 스카이넷 가동. 인류여, 멸망하라! 야, 방공미사일 봐. 방공미사일 봐.
핵미사일 맞겠다고 방공미사일 쏘는 거 봐. 핵샤워. 와, 지구를 덮었어. 미사일 날리는 거 봐. 와, 미쳤다. 사람 머리 같은데? 지켜라! 아메리카는 못 준다! 방공미사일 두 방씩 쏘네? 와. 온다. 핵미사일이 쭉 들어온다. 남 아메리카로. 야, 방공미사일 엄청 쏘는데? 와. 야, 여기 막았어. 뭐야, 이거? 입맛을 막았어. 야, 핵을 막네. 야, 아프리카 쪽 막았는데? 여기 뭐 철의 전선인가? 엔딩! 이번 노로 죽은 숫자 몇 명인데? 자, 여러분, 이거 안 보이시죠? 확대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핵공격으로 대한민국 국민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억 4천, 178만, 350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야, 육군 숫자 봐. 육군 줄은 숫자 봐, 지금. 육군 줄은 숫자 봐. 육군이 원래 100만 대가 정도 있었는데 54만 남았어. 공군은 16,000 남 뭐냐? 16,000 남았어. 육군은 54,000, 공군은 16,000. 병사는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200만이었는데 5,000만 죽었어. 야, 여러분. 방송 보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통일을 했고 엔딩을 봤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실 때 추천하실 첫!